수락관 최고상공이 되고 싶습니다. 마마님, 어쩌면 빨리 수락관 최고상공이 될수 있습니까? 마실 물을 떠오너라. 마실 물을 떠와. 예. 마모님. 다시 떠오너라. 꼭 말을 두 번씩 해야 하느냐? 예. 상군마마님께 인사드려야 하니까 사시까지 주전으로 오래. 올때 곱게 차려입고. 알았어. 창이야. 네방 상군마마님은 너보고 물 떠오라고 하지 않지? 물? 아니. 그래, 알았어. 토우가 전국에 덮쳐 이달 초일의 날 제를 올리시기로 하였으니 제사 음식은 신상궁이 맡도록 하여라. 예. 그나저나 큰일입니다. 성군이셨던 세종대왕 때도 흑비가 20이틀이나 계속돼 큰 흉년이셨었다는데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하필이면 주상전하 등극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재앙이 있을꼬. 마마님, 소녀 장금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냐? 최고상궁 마마님께 인사를 드리려 하여 왔습니다. 인사라니? 나는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없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함부로 들어오느냐? 문제를 일으킨 아이라고 하더니 오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인사를 드리려 하기에. 누가? 상이가. 내가 처음 수락관에 들어간 것도 4년이나 지난 뒤야. 이제 갓 들어온 게 어디 겁도 없이 주저앉아 들어가? 무슨 이게 또 뭐야? 네가 무슨 연이 버리러 왔니? 이 그릇들 다 닦아. 너희 또 뭐해? 저 그릇들 다 정리해. 빨리 빨리. 너 우물가 근처 차양의 솥단지들도 씻었어? 그것도 씻어. 예. 내일 아침에 검사할 거니까 깨끗이 씻어. 알았어? 예. 이게 무엇이냐? 우물물에 버들잎을 띄웠다는 말이 생각나서. 내일 아침 다시 떠오너라.
마마님, 마마님. 새벽부터 웬 소란이냐? 마마님, 지금 대비전 소주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서 대비전 소주방으로 가보세요.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음식들이 변질이 되었단 말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오늘 일찍 드시겠다고 하여 어제 제조손질을 모두 해놓고 새벽에 음식을 하였는데 하고 보니 이 모양이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재료에 문제가 있었던 게지. 그러기에는 이 모든 음식이 이렇게 변질됐다는 게 이상하옵니다. 여기 재료 관리를 누가 하느냐? 제가 하옵니다.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예. 어제 저녁 상원에서 받아 분명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옵니다. 이런 귀신이 코칼 노릇이 있나? 마마님! 마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동궁전 음식들도 이상하다옵니다. 그게 정말이냐? 대비전처럼 모두 이상한 것은 아니오나 몇 가지 음식이 상했다옵니다. 마마님, 혹태전 수락관도 가보자. 오늘 수라본이 누구더냐? 신상궁입니다. 여기는 아무 일도 없느냐? 예?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어떠냐? 괜찮습니다. 이것도 별탈이 없습니다. 우선은 다행이구나. 이게 뭐야? 아니 이것들이 못하라는 것들이야?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아직 그릇과 채소가 도착을 하지 않았다니! 대체 누가 설거지를 하기에 여태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게야? 오늘 아침 대전 수라상을 어쩔 셈이냐고! 조방이 너 어서 말 못해? 어젯밤에 분명히 다 해놓으라고 했는데. 누구야? 누구? 장금이냐? 예. 장금아, 너 계속 뭐 하는 게냐? 저기 아직... 뭐라고 했었느냐? 아직 설거지를... 지금 이물을 끓여 설거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냐? 예. 왜? 토호 때문인지 음물물도 흙탕물이 되어 물을 끓여 설거지를 하고 물을 식혀야 식재료를 씻을 수 있게. 그리하라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그건 아니었고. 그럼 네 스스로 알아 그리했다는 거냐? 어머니께서 토우가 알 때면 물이 흙탕물이 되어 음식에서 흙이 씹히고 냄새가 나고 금세 쉰다고 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치를 몰라 장마가 지고 흙비가 성할 때면 역병이 도는 거라 하셨습니다. 흙탕물이 된 줄 알면서 어찌 고하질 않아? 흙을 가라앉혀 위에 깨끗한 물만 썼습니다. 그동안 늘 그렇게 해도 별 탈 없이 지나가기에. 그동안은 그동안이고 올해는 극심한 토우로 죄까지 지내는 때가 아니냐. 송구합니다. 더군다나 어찌하여 다른 생각시들은 같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이 아이 혼자만 하고 있는 게야. 작당을 하고 한 아이만 따돌린 게 아니냐? 아니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옵니다. 저는 안 그러자고 했는데. 고의한 것들. 다들 같이 다시 설거지들을 하도록 하고 금은물이와 기어리는 이 사실을 대비전 소주방과 동궁전 소주방에 알리고 바로 시행토록 해라. 예. 니들도! 예. 물을 떠오너라. 물을 떠와. 어찌하여 자꾸 물을 떠오라 하십니까? 따뜻한 물도 안 되고 찬물도 안 되고 나뭇잎을 찧어도 안 되고. 너는 이미 알고 있느니라. 어찌하여 흙비를 끓였더냐? 어머니께서 그리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어머니께서는 왜 그리하셨느냐? 혹 제가 어디 아플까 염려하시오. 아! 물을 떠오겠느냐? 혹 아랫배가 아프시진 않으신지요? 아니다. 혹 오늘 변은 보셨는지요? 보았다. 혹 목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원래 목은 자주 아프구나.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차처럼 천천히 드세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께서 물 한 사발 주시면서도 그리 많은 것을 물어보시더냐. 예, 아랫배는 차지 않은지 목은 아프지 않은지 꼬치꼬치 물으시고는 찬물을 주기도 하시고 따뜻한 물을 주기도 하시고 단물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꼬치꼬치 묻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물을 떠오라 한 뜻이다. 음식을 하기 전 먹을 사람의 몸 상태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음식을 짓는 마음임을 얘기하고 싶었다. 허나 너는 어머니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구나. 너의 어머니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어머니께서는 물도 그릇에 담기면 음식인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 또 그것이 음식이 되는 순간은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제일임을, 음식은 사람에 대한 마음임을 알고 계신 분이었구나. 네가 그런 훌륭한 분의 딸인 것도 모르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미아비도 없는 아이라 마음만 앞서 윗사람들 눈에나 들려는 아이로 오해를 하였구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한 수 배웠어. 니들은 이거 대신하고 너희들은 나 따라와. 예. 너희들은 당분간 이솔까지의 자세 끼우는 일만 하면 돼. 이렇게 많은데요? 많긴. 우리도 다 했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세 구멍 있지? 거기에 솔까지를 끼워 넣으면 돼. 이렇게 작은 구멍에 어떻게 찾아 넣어요? 어떻게 넣긴. 그냥 넣는 거지. 아니, 이것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얼른 못해? 예. 연승아, 왜 그래? 마마님한테 혼났어? 거북이가 죽었어. 뭐? 궁에 들어올 때 엄마가 거북이가 살아있으면 엄마도 안 아픈 거라고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아프셔? 응, 많이. 어떡하니 연승아. 니들 조용히 안 해? 또 금영이가 혼자 몰래 연습 들어갔대. 그래요? 뭐래요? 그건 모르겠어. 최고상국님하고 최상국님은 아니까. 그럼 또 우리는 못 이기는 거잖아요. 너무하셔. 우리한테는 꼭 닷새 전에는 알려주시고. 그렇게 먼저 연습하면 누가 못 이겨? 그뿐이야? 우리 맨날 작기우기 하고 마늘 생강 까고 있는데 걔는 그런 건 아예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칼 쓰는 훈련부터 했잖아요. 그러게. 아마 작기우기 하면 우리가 이길걸? 그런 건 안 하고 꼭 금영이 잘하는 것만 겨루고 말이야. 그러니 맨날 1등해서 혼자만 출국휴가 가지. 난 궁에 들어온 지 7년이 되도록 한 번도 집에 못 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요? 이번에 최상국님 방으로 생각씨 하나가 들어갔잖아. 걔가 알지도 몰라. 맞다. 그래. 아니, 저것들이? 저 용재선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용재선이면 대가리 땅 콩나물로 용 모양을 만든다는 그거 아니야? 나 한상국 마마님이 한 거 본 적 있어. 맞아. 분이야, 이번엔 우리도 되겠다. 어떻게? 우리도 키우는 콩나물 있잖아. 그걸로 연습하자. 그래, 우리도 똑같이 연습하면 금영이 따위는 문제 없어.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럼 우리 하던 거 얘네들 시키고 영로창이 채련이 너희는 이거 김풀 붙이는 거 해. 네. 그리고 장금이 연생이 너희는 작 끼우는 거 책임져. 너희들 우리 빠진 거 티나면 안 되니까 정해진 시간까지 모두들 맞춰야 돼. 알았어? 네. 영로 너는 그것만 하고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는구나. 어, 그때 그 대전아? 그래, 맞아. 반가워요. 밤중에 이거 뭐 하는 거니? 이게 다 금영이라는 생각지 때문이에요. 왜? 그 언니가 최고상군 맘마님 집안 사람인데 겨루기를 할 때마다 그 언니한테만 몰래 가르쳐줘서 항상 1등을 한대요. 출국 육아도 혼자만 갔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엔 뭘로 겨뤘는지 알았는데요. 그래서 언니들이 연습하느라 일을 몽땅 우리가 맡았어요. 연습하면 이길 순 있고? 똑같이 연습만 하면 이긴다는데요. 그 언니는 이런 작규 얘기 같은 거 안 해봐서 아마 이걸로 겨루면 무조건 이길 거래요. 근데 또 다른 애 말로는 음식 신동이래요. 말배하기 전에 음식 만드는 법부터 배웠대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난 이거 해야 돼요. 달빛을 보려고 하지 마. 네? 보려고 하지 말라고. 보려고 하면 더 안 돼. 그럼... 오로지 손끝에만 정신을 모아봐. 그게 돼요? 생각씨들한테 작기우기를 시키는 건 손 감각을 살리기 위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들 하니까 생전 음식 실력들이 늘질 않는 거라고. 잣을 손가락 끝에 놓고 살살 굴려봐. 느껴지지? 예, 참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상국 마마님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얘기 들었어. 수락가뿐 아니라 침빵이나 숯빵 생각씨들도 다 그런 것부터 시킨대. 그렇구나. 고마워요. 겨루기 과제를 바꿨으면 합니다. 그건 왜? 저는 하지 않았고 저들은 생각시 초입부터 늘 해왔던 것을 겨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잣기우기옵니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리하자. 그 대신 마마님, 불을 끄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